골든룰 초등 3, 4학년 영어 단어 마스터. 안녕하세요. 골든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까지 모두 끝났죠? 오늘은 35일 차 F 시작해 보겠습니다. F. 자, A, B, C, D, E, F. F 있는 데 있죠? 오케이. 자, face 했어요. Face, your face is the front part of your head. 당신의 얼굴, face는 얼굴이에요. 당신 머리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이시죠? 얼굴. 그래서 eyebrow, eye, nose, ear, mouth, forehead, cheek, chin 해서 face 얼굴 안에 있죠? face는 얼굴입니다. 자, fact 그랬어요. fact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이란 뜻이에요. fact 한번 읽어볼까요? A fact is something that is true. 사실은 진실인 어떤 것입니다. 대화하는 걸 볼까요? 자, the tallest living animal is giraffe. 가장 큰 살아있는 동물은 기린이죠. 그랬더니 빅버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Is that true? 진짜예요? It is fact. 그건 사실이야, 빅버드. 사실. 자, fact. 사실. fact. 사실. 자, factory 그랬어요. factory. 자, factory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죠? factory 읽어볼까요? A factory is a building where many people work together to make something. 공장은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바로 그 건물입니다. Factory, 공장. Factory, 공장. 자, fair 그랬어요. Fair는 무슨 뜻일까요? When you are fair, you try to treat everyone the same way. 당신이 fair하다면 당신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대접하는 걸 노력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Fair 한번 가서 볼까요? That's not fair. 이건 공평하지 않아. 과자 하나고 이쪽이 네 개죠? 그래서 세 개씩 나눠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쪽 다섯 개였네요. 그렇죠? 세 개씩 공평하게. 그래서 that's fair. 공평하네. 그래서 fair는 공평한이라는 형용사네요. fair. 공평한. 자, fairly 그랬어요. 야, 그림책에 뭐가 있죠? 요정이 보이네요. 요정. 그래서 fairly는 요정이란 뜻이에요. A fairly is a make-believe person. Most fairly we read about have wings and magical power. 요정은 만들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요정들, 우리가 있는 대부분의 요정들은 날개를 갖고 있고 마법적 힘을 갖고 있죠. 날개 가지고 있는 요정. Fairly. 요정. 자, fall 했어요. 나뭇잎이 다 노랗고 빨갛게 됐죠? 계절이 어떤 것 같아요? 가을이죠. 그래요. 자, fall은 가을이란 뜻이에요. Fall is the name of season. 그래서 가을은 계절의 이름입니다. Fall comes after summer. 가을은 여름 후에 옵니다. 자, fall, 가을이란 뜻이죠. 또 다른 fall이 있는데요. Fall은 when something falls, it drops down. Fall이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번개가 축 하고 떨어지죠? 비도 떨어지고, 자, 떨어지다. 그래서, 뭔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있죠? 그런 것을 fall이라 그래요. 떨어지다. fall. 자, false 그랬어요. false는 when something is false, it is not true. When something is false, 어떤 것이 거짓이라면 진실이 아닙니다. false는 거짓의란 뜻이에요. 됐죠? 오늘 35일 차 F번에 자, 이제 품사부터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face 얼굴 명사. face 얼굴 명사. fact 사실 명사. factory 공장 명사. fair 공정한 공평한 형용사. fairly 요정 명사. fall 가을 명사. fall 떨어지다. 동사, false, 거짓의, 잘못된, 형용사. 됐죠? 35일차 끝났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36일차에서 F번, F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골든룰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